그 농경 시대는 신석기 시대 좀 후기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당시 출토지에서 다양한 뭐 이렇게 탄화 곡물들이 출토가 됩니다. 그래서 초창기 농경은 밭농사부터 시작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는 농사에 대한 뭐 집념이라 할까? 이런 게 강했던 민족이에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업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죠. 70%가 산악으로 돼 있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극복한 거는 우리 민족의 힘이에요, 사실은.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벼의 재배의 상한선을 거의 한 38선 정도 여기까지로 봤어요. 벼는 그 이상 위도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. 다 실제로 그 신석기 시대나 청동 시대 보면 다 벼는 거의 이남에 있거든. 그런데 연변 가서 흑룡강성 벼 재배 성공한 나라 우리가 보통 만주라고 부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벼 재배한 게 우리 민족이야. 우리 민족이 올라가서 벼를 재배 성공했어.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연해주 강제 이주됐잖아요. 거기는 농사 못 준 줄 알았어, 벼농사. 거기도 농사 재배 성공한 사람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. 이만큼 기술이 대단한 거죠. 벼농사가 열대식물이에요, 사실은. 적정 온도가 유지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건데. 그래서 벼농사는 농사 중에서 제일 늦게 도입된 거예요. 우리 뭐 한 청동기 시대, 지금 개발자 기후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.